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니넨자카에 인접해 있는 고대사 고다이지라는 곳을 한번 가볼 거고요. 고대사에 인접해 있는 몇 군데 더 돌다가 기온이라는 곳까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은 어떻게 보면 상권이에요. 거기까지 이동을 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 고대사와 기온은 어떤 모습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네, 지금 보시는 이곳이 니넨자카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마무리를 했던 장소기도 하고 오프닝을 찍었던 도리, 그리고 저쪽에 화살표를 보면 고다이지라고 써있죠. 저기가 이제 고대사로 가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지난주 영상의 엔딩, 이번주 영상의 시작, 그리고 목적지, 네, 영상을 한 곳에서 다 찍었습니다. 아, 원래 영상에 다 이렇게 찍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니넨자카에서 시작을 해서 고대사까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높은 언덕에서 바라보는 니넨자카의 풍경, 저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확 꺾으면은 산넨자카 나오면서 청수사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요런 위치에서 보니까 옛날 건물들의 그런 지붕들이 쫙 보이는 게 꽤나 그럴싸해 보이죠. 고대사를 가는 길에 보면은 영산관음이라는 장소도 나와요. 입장료가 300엔이고 여기도 들어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안 갈 거예요. 저는 고대사까지 이동을 할 거고, 영산관음의 특징은 저 벽 너머로 보이시는 거대한 보살의 그 돌상인 거죠. 저거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가까이서 볼 수 있겠죠. 지금 멀리서는 머리밖에 안 보이는데 저 돌상을 보기 위해서 300엔을 내고 들어갈 수가 있다. 사실은 근데 예전에 봤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특별히 볼 게 없어서 저는 그냥 오늘은 벽 너머로만 인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얼굴 뵀으니 됐어요. 괜찮죠? 네, 지금까지 고다이지의 모습을 슬라이드쇼로 보셨습니다. 뭐 아쉽지만 실내에서는 비디오 촬영이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겠죠. 네, 분위기상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청수사랑 다른 곳과는 달리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디오 촬영하면서 제가 멘트를 치면은 아무래도 좀 민폐가 될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스미마셍 하고 못 찍고 그러긴 했죠. 일단은 고다이지 좀 예쁘고 고즈넉한 사찰이고 작은 사찰이긴 한데 글쎄요, 600엔이나 주고 여길 와볼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일단은 니넨자카에서 가까우니까 한 번씩 들려보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여기의 역사를 아시면은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그 제가 오사카성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진왜란의 원흉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인이 그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만든 사찰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만은 바라볼 수 없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내부를 이쁘게 꾸며놓고 또 이제 사찰을 잘 꾸며놓긴 했지만 그 의미가 임진왜란의 원흉인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르는 사찰이라니 조금 네 느낌이 그렇긴 하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쇼 사진 정도만 확인하시고 뭐 가보시려면 가보시고 개인적으로 막 추천하는 곳은 아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요 계단은 고다이지에서 고다이지 쇼 미술관 박물관인가요? 그쪽으로 이동하는 계단입니다. 박물관 잠깐 들려볼까 하는데 아마 여기도 내부 사진 촬영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계단만 찍어도 이쁘네요. 사람이 여기는 니넨자카나 산넨자카에 비해서는 많이 없는 편이어서 조용히 시간 보내기 좋고, 영상은 못 찍지만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고다이지에 들어가지 마시고 뭐 이게 근처에 보면 또 이쁜 데 많으니까 그런 데서 사진을 남겨보시는 건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곤 합니다.
여기는 야사카 신사입니다. 고다이지에서 기온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신사죠. 사실상 여기까지 왔으면 기온을 거의 다 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후시미나리 저희가 신사 갔다 왔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풍요를 네, 관장하는 그런 신이 있는 곳이라면은 여기는 상업을 번성하게 해주는 그런 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애군을 막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다 정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의 규모가 막 크지는 않지만 어차피 기원 가는 길에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신사의 전반적인 풍경은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요런 장소예요. 뭐 제가 아까 뭐 상업을 잘 되게 하려는 그런 기도를 하러 많이 온다고 하지만 사실상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관광지와 비슷하게 됐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제가 몰랐는데 이 신사에서는 웨딩 촬영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오면서 한 팀 그 일본식 예복을 입고 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좀 봤어요. 그 정도로 여기도 이제 웨딩 촬영의 성지 같은 곳이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웨딩 촬영이 될란가 모르겠네. 그런 부분은 신기해 보이긴 하죠. 네, 여기도 여러 사람들의 염원이 보이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저쪽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뭔가 사고 있죠. 다 기도를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뭐 대길, 길, 뭐 흉 이런 거 뽑는 것도 있고 이쪽 끝에는 흉이나 뭐 대흉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여기다가 묶어서 액땜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신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갖추고 있고 규모는 제법 큰 편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기원 가는 길에 있는 신사니까 한 번쯤 들려보시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아사카 신사 위쪽에서 제가 정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저 문을 넘어서가 이제 기온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신사 앞쪽에 먹거리들이 팔아요. 저도 간단하게 지금 점심시간이 살짝 지났는데 입맛이 없어요. 너무 더워서 덥고 막 그 힘들고 그러니까 물밖에 안 먹혀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간식이나 좀 먹을까 합니다. 기온 가서 뭘 또 먹을 게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여기서 뭐라도 좀 때우죠. 네, 기온의 거리는 니넨자카나 산넨자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상권에도 뭐 음식점이나 쇼핑할 때가 있긴 하지만 골목골목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장소들. 오, 여기 더우니까 시원한 게 눈에 먼저 들어온다. 여튼 이런 다양한 장소들이 있으니까 돌시면서 교토에서 쇼핑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은 한번쯤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기온은 밤에 와도 꽤 괜찮다고 해요. 근데 시간상 여기를 밤에 다시 올 것 같진 않고 요런 느낌의 거리다 정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온 거리는 아까 보셨던 그런 아케이드 형태의 쇼핑몰과 요런 골목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모두 합쳐서 다 기온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보셨던 아케이드 거리만 보면은 뭐 전통적인 그런 샵들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와도 이렇게 볼만한 가게들과 거리들이 나오죠. 마치 이제 평지로 돼 있는 니넨자카와 산넨자카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식당이 좀 많습니다. 네, 식당들에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아까 아케이드 쪽에는 그런 기념품 샵이 많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특징적이지 않았나. 골목골목에 이제 식당들이 많이 숨어 있으니까 식사하실 만한 곳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긴 하겠네요. 기온 거리를 걸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거리별로 프라이빗 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지인 거죠.
개인 소유지에서 사진 촬영을 잘못하시게 되면은 네,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그 거리 입구에는 뭐 이제 카메라 X 해놓고서 프라이비트 하면서 이제 벌금 막 써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리는 사진 촬영을 하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서 내가 이 거리 들어올 때 만약에 뭔가 주의 마크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사진 촬영을 하시거나 영상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거리 딱 들어가려는데 사람이 없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이쁘고. 근데 딱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딱 보니까 안 된다 라고 써 있어가지고 조금 신기한 경험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고대사부터 기온 거리까지 간단하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기온 거리와 고대사 그리고 또 여러 기온 주변의 장소들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무래도 교토에 오신다면은 청수사와 니넨자카, 센넨자카 가시잖아요. 가실 때 여기까지 보통 내려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 미리 보시고 여행을 즐기십사 해가지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혼을 기리는 곳이니까 이런 정보도 알고 가시면 좋고, 기원거리 같은 경우에도 볼만한 데는 많지만 일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이 안 되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